와우! 안녕하세요. 오늘 찬의 백문백답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원래 아이디어 뱅크라고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틀을 이제 내려놨어요.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. 본명 조찬혁, 활동명 찬입니다. 제가 이제 믹스테이프라든지 개인 작업물 할 때 쓰는 이름이 일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빛날 찬의 빛날 혁이어서 계속 빛납니다. 친누나가 지었다고 들었는데 누나가 이제 만화책 보다가 지었다고 해서 어렸을 때 만화를 보다가 그 주인공 이름이 찬혁이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생년월일 991208 뒷자리는 안 돼요. 발 사이즈 270 황금 사이즈예요. 제가 가끔 조던을 사는데 사이즈가 없어요. MBTI는 저는 저희 T1에서 유일한 T라고 그래서 ENTJ입니다. 애들이 다 약간 선입견을 갖고 보더라고요. 아, 저 형은 T라서 기계적일 거야, 걱정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따뜻하게 본인의 태몽을 알고 있는지. 저희 아버지가 꿈에서 똥통을 밟으셨다고. 좋아하는 음식은 아 요즘에는 소고기.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투게더로 하겠습니다. 투게더 찡긋.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늑대. 멋있잖아요.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멋. 인생 노래 한 곡을 추천한다면 전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의 죽일 놈으로. 한국 힙합을 처음 접하고 맨날 막 노래방 가서 부르고 했던 노래가 이 곡이어서 이 곡 때문에 랩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.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트랜서핑이라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로 한 책이에요. 이 부분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고 다시 읽고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입꼬리입니다.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전 당구를 정말 재밌게 칩니다. 좋아합니다. 본인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수달로 하겠습니다. 제가 팬분들이 항상 수달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편인지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가을이라 그런 것 같아요.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내가 쓰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요. 질문이라고 적어있어요.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? 한 3년 정도 못 본 친구랑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. 하나도 안 어색했어요. 그냥 정말 어제 만난 것처럼. 이런 게 친구지 않을까? T1의 입덕 포인트는 질문이 무겁네요. 아, 우리 10명이 어떻게 모였을까?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. 그만큼 다양함. T1 멤버들 중 닮고 싶은 멤버는 아, 재윤이. 재윤이가 또 꿀보이스잖아요. 그래서 꿀보이스. 투게더에게 바라는 점은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기.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 재윤이. 어? 촬영 시간 몇 시야? 이거 재윤이. 민초 vs 반민초. 와, 이거 논란이 되겠구만. 저는 민초파입니다. 부먹 찍먹. 아, 이거 논란이 되겠고. 전 부먹입니다. 눈이 오면 나는 실내에 있는다. 저번에 이제 눈 왔을 때 웅기가 막 그 눈사람 만들러 가자고 했는데 진짜 뻥 안 치고 한 명도 안 나왔어. 그래서 웅기 혼자 나 만들고 왔어. 비가 오면 나는 실내에 있는다.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은 체육. 저는 축구를 그래도 애들이랑 잘은 못하지만 하는 걸 좋아했어요. 학창시절 싫어했던 과목 또 확실한 게 수학입니다. 학창시절 별명은 찬밥이었던 것 같아요.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? 제가 엄청 배고파 고플 때 라면 한 세네 개를 한 번에 먹었거든요. 그런 게 행복이지 않나.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겼다.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. 소고기를 먹는다. 나만의 소울푸드는 피자. 피자를 한 네 판을 냄새만 맡고 다 마셨어요. 피믈리에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. 멤버 중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지. 아, 혼자 가고 싶은데.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. 10분 안에 씻고 5분 안에 옷을 입은 후에 약간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습관처럼 많이 하는 말은 어 괜찮네. 이제 동생들 제롬이나 웅기가 막 이러면서 어 형 어때요? 막 이러면서 이제 어 괜찮네. 어릴 적 장래희망은 저는 제빵사였어요. 제빵왕 김탁구? 거기를 너무 어렸을 때 감명 깊게 봤나 봐요. 내가 제일 잘생겨 보이는 순간? 와 너무 어렵네. 면도할 때? 징크스가 있는지. 제가 예를 들어서 옷이 그날따라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연습이라든지 작업이 잘 안 돼요. 아, 오늘은 마음에 듭니다. 오늘은 약간 대학생 남자친구 느낌으로
논란이 되겠는걸?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과거로 간다, 미래로 간다. 전 과거로 가겠습니다. 과거로 가서 조금 흑역사들을 하나씩 지워보지 않을까. 노래할 때 혹은 랩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. 저는 약간 할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데 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. 가사 절면 큰일 난다. 약간 이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고, 랩할 때는. 춤을 출 때는 아이돌이 되기 전에 댄서로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 항상 춤을 출 때 저녁을 못 먹을지 생각을 했어요. 오늘 뭐 먹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요즘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. 고민이 없다.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건가? 와,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. 마지막으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고생이 많다. 열심히 해라. 느낌표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찬해, 백문백답. 끝이 났는데요. 저도 저를 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내가 원하는 게 뭐지라든지. 근데 이 백문백답을 하면서 좀 리마인드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고, 그럼 지금까지 T1의 아이디어뱅크가 아닌 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